뭐라? 아니, 당신은 누구죠?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타이탄 스피커맨을 숙주로 만든 박사 스키비디 툴렛은 강력한 숙주를 한 마리 더 만들기 위해 타이탄 스피커맨한테 타이탄 카메라맨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도시에 엄청난 물량의 밀리터리 스키비디 툴렛을 풀어 카메라맨 팀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SCP 재단에 있던 박사는 거북도사를 불러 타이탄 스피커맨이 기생 스키비디 툴렛한테 조종당하게 됐다고 알려준 뒤 거북도사와 함께 타이탄 스피커맨을 조종 중인 기생 스키비디 툴렛을 제거할 함정을 만들어 타이탄 스피커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스키비디 바빠 어디서 맛있는 똥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는데 배고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똥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지? 스키비디 바빠 스키비디 바빠 스키비디 바빠 저기군 저기서 이렇게 맛있는 똥 냄새가 나고 있는 거였어 스키비디 바빠 배고파 스키비디 바빠 스키비디 바빠 스키비디 바빠 누가 이렇게 먹기 좋게 키나무판에 똥을 놔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배도 고팠으니 맛있게 똥을 먹어볼까나 스키비디 바빠 아니 저 로봇이 타이탄 스피커맨? 좋아 일단 타이탄 스피커맨이 함정에 빠져서 똥 나이트메어 캡틴 피들의 똥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 스키비디 바빠 스키비디 바빠 스키비디 바빠 뭐야 아파 스키비디 바빠 스키비디 바빠 아니 뭐야 똥이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는 거야 아파 아프다고 스키비디 바빠 좋았어 지금이야 스피커 스파이더 스피커 스파이더 우퍼 공격으로 타이탄 스피커맨을 공격하라고 스키비디 바빠 아니 뭐야 이 녀석들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스키비디 바빠 스키비디 바빠 뭐야 귀 아파 이 녀석들 갑자기 튀어나와서 비겁하게 공격하다니 스키비디 바빠 좋았어 타이탄 스피커맨한테 스피커 스파이더의 강력한 우퍼 공격이 제대로 통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곧 기생 스키비디 툴렛이 타이탄 스피커맨의 몸에서 떨어지려나? 스키비디 바빠 이런 하나타면 이렇게 완벽한 숙주 녀석의 몸에서 떨어질 뻔했군 이거 이 녀석의 몸에 기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바로 저 공격을 맞고 떨어졌겠지만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서 타이밍이 버틸 수 있었어 스키비디 바빠 아니 뭐야 타이탄 스피커맨의 몸에서 기생 스키비디 툴렛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타이탄 스피커맨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기생 스키비디 툴렛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스키비디 바빠 일단 저 짜증나는 소리를 내는 스피커 녀석들을 좀 해치워야겠군 스키비디 바빠 아니 스피커 스파이더가 이렇게 제압당하다니 이거 그러면 타이탄 카메라맨과 힘을 합쳐서 지금 타이탄 스피커맨을 제압하는 거야 거북도사 이거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일단 타이탄 카메라맨을 조종해서 저 녀석한테 광범위한 레이저 공격을 마치도록 하지 그럼 그때 너가 마무리를 해주라고 오케이 알겠어 박사 스키비디 바빠 뭐야 이 녀석은 뭐라 이 녀석이 그 거대하고 멋진 카메라 녀석인가 차를 놨는데 마침 내 앞에 제발로 나타나는군 이 녀석 스키비디 바빠 타이탄 카메라맨 광범위한 레이저 공격
통했나? 스킵이 봤다. 난 이 말하고 있는데 비겁하게. 스킵이 봤다. 비빅 비빅. 아니 타이탄 카메라맨. 아니 이럴 수가. 타이탄 카메라맨이 이거 그래도 타이탄 카메라맨과 타이탄 스피커맨이 전투하면서 아무래도 타이탄 스피커맨의 체력도 많이 빠졌을 테니 지금이라면 내가 거북일섬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몰라. 간다 거북이의 호흡. 거북감술 거북일섬. 스킵이 봤다. 이거 어디서 뭔가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했더니 스킵이 봤다. 아니 어떻게 내가 공격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스킵이 봤다. 좋아 카메라 너도 얌전히 숙주가 되라고. 스킵이 봤다. 이런 스피커 녀석들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 건가요? 스킵이 봤다. 아니 이 녀석은 또 뭐야? TV 머리가 하고 있는 녀석이잖아. 스킵이 봤다. TV 머리라니 매우 건방지군요. 스킵이 봤다. 뭐야? 갑자기 힘이 빠르는데. 그리고 이 녀석 몸을 더 이상 조종하고 싶지 않아. 스킵이 봤다. 뭐죠? 어디서 레이저 공격이 날아왔는데요. 스킵이 봤다. 아니 이거 저 녀석은 또 뭐야? 일단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 호텔하고. 스킵이 봤다. 어라? 이 녀석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어디로 사라진 거죠? 타이탄 카메라맨 스피커 스파이더 뭐야? 그런데 타이탄 스피커맨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뭐라? 아니 당신은 누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하게 TV맨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